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초나라의 정치가인 심포서와 월나라 왕구천의 대부인 문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나라의 정치가 심포서는 초나라 평왕, 소왕, 해왕을 섬긴 초나라의 충신입니다. 또한 오자서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522년에 오자서의 부친인 오사와 그 오자서의 형인 오상이 초나라 평왕에게 살해가 되고, 오자서는 오운이죠. 이 사람은 저기 이제 초나라에서 오나라로 도망을 가죠. 망명을 하게 된 거죠. 기원전 506년에 백거 전투에서 오자서의 오나라 군대가 승리를 하고, 오자서는 원수인 초나라 평왕의 시신을 꺼내서 구리채찍으로 300번이나 내리칩니다. 이때 오자서가 한 말은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나라의 충신인 심포서는 진나라 애공에게 지원을 요청을 하지만은 진나라 애공이 이를 거절을 하자 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진나라 애공이 이에 감동을 해서 초나라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전차 500대를 지원해 줍니다. 진나라가. 기원전 505년 진나라 군대가 오나라를 격파를 해서 오나라 군이 물러나면서 초나라가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기원전 476년 심포서는 월나라 왕 구촌에게 오나라를 격퇴시키는 방법을 자문해 주기도 합니다. 월나라 왕인 구촌의 재상인 범녀는 기원전 536년부터 448년까지 88세까지 살게 됩니다. 공자와 동시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난양 환땅의 지방관인 대부 문종이 아주 괴팍한 현자인 범녀를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그 둘은 의기투합하고 흉금을 터놓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종과 범녀가 그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이제 그 월나라 왕 구천을 모셔서 구천이 이제 천하통일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 사람들이죠. 범녀와 문종 이 두 사람은 월나라 왕 윤상이 이제 구천의 아버지죠. 윤상과 그 아들인 구천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구천이 이들을 중용을 하게 됩니다. 회계산에서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 왕 함녀에게 패배를 했을 때 이 문종이 사신으로 가서 어떤 그 재물과 미녀를 바치면서 오나라의 대신인 백비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월나라 왕 구천과 범녀는 오나라 부천 밑에서 3년 동안 인질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진 거죠. 처형 안 당한 게 다행이죠. 3년 동안 그냥 포로로 해서 인질로 살게 됩니다. 범녀와 문종이 충성스럽게 월나라 왕 구천을 모신 것에서부터 고갱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6년 후에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패자가 됩니다. 월나라 왕 구천이 그러면서 이제 그 초나라와 제나라를 제압을 하게 됩니다. 월나라 왕 구천이 초나라를 통일을 한 이후에 범녀는 멀리 떠나서 도주공이 되고 또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문종은 월나라 왕 구천 밑에서 계속 개기고 있다가 구천이 내린 칼을 넣어 자살을 명받습니다. 이를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종같이 이렇게 그냥 마냥 개기고 있지 말고 범녀와 같이 떠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아야만이 현명한 사람이 되고 범녀와 같이 88살까지 제명에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